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전에 왔던 바로 우리 할아버님 계시는 곳 해수어 이준 해수어연구원 또 왔습니다. 짜잔. 자, 여기 온 이유는 딱 여기 보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신비한 물을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발명품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해파리가 죽어서 해파리 사육장에 제가 키우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신비한 물을 이렇게 만약에 사게 되면은 물잡이가 거의 없이도 바로 키우고 싶은 거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신비한 물이랑 생물을 사러 왔는데 안에 또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어떤 생물이 왔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추억의 장소로 한번 또 찾아왔죠. 자, 오랜만이네요. 짜잔. 자, 와,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오늘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사실 할아버지가 지금 식사하고 계셔서 인사를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여기서 할아버님이 이 물을 판매하는 걸 봤어요. 이 물이 잡혀있다 해가지고 옮기면은 금방 사육할 수 있다는데 이 물을 조금 이따가 챙겨갈 겁니다. 오, 여기 또 이게 브라운 시림프. 이야, 여전합니다. 네. 뭐야, 왜 굽히니? 안녕. 오, 이쁘다. 안녕 안녕 안녕. 오, 얘 색깔 되게 이쁘다. 우와 우와, 이거 뭐냐. 오, 이거 물속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 얘 되게 이쁘다. 나 얘가 이쁜데? 오, 그려놓은 것 같아 그냥. 쥐치같이 생겼네. 네, 쥐치같이 생겼는데 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오, 이쁘네요. 사실 이 친구들은 제가 키우기는 좀 작은 어항이에요. 그때 여기 사진에 보이는 해파리 키우던 수조였는데 아쉽게도 그 해파리들이 죽으면서 좀 수조가 비기 때문에 물잡이가 되어 있는 물, 그 다음에 제가 원하던 게 뭐냐면 짜잔, 바로 이 새우입니다. 이 새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점 찍어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입양도 해갈 건데 이거 할아버님께 이 친구 사육 방법이랑 이름도 한번 물어보고 해야겠네요. 자, 보통 해수어들은 여러분들이 썸프 수조라고 해서 이 물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고 스키머라에서 또 이렇게 다른 장비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키워야 되는데 작은 새우들은 그나마 썸프 수조나 그런 큰 장비가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 합니다. 대신 환수는 좀 더 자주 해줘야겠죠? 봐봐요, 여기 아래에 썸프 수조 없죠? 근데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작게 집에다 하나씩 길러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반가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던 그 니모가 이 친구랍니다. 말미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건이랑 다르게 복어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와, 복어 봐봐. 오, 복어 봐봐. 어떤 복어인지는 이따가 여쭤봐야겠지만 얘가 호기심이 많네요. 자꾸 카메라 앞에 와. 귀여워. 사이즈 사실 그렇게 안 큽니다, 여러분들. 사이즈는 이 정도인데 진짜 엄청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열댓 마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수조 있죠. 제가 만약에 박물관을 했었더라면 이 수조를 사갔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할아버님. 네, 오랜만이요. 네. 우리 인기스타 할아버님. 이 친구 이 곰치, 야, 이게 마스코트예요. 사실 되게 얼굴이 살벌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소우신이에요. 할아버님 혹시 이거 새우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종 이름이랑 말해요? 네, 뭐 이런 애들. 얘가 이름이 뭐예요? 혹시 크리너 새우. 크리너. 아, 크리너. 아, 청소하는 새우예요? 얘는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크면 2만원. 작은 거는 만원. 얘네는 혹시 사료 먹나요? 아, 이건 안 먹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다 먹어요? 사료도
이 물고기의 것이 백전병 같은 것도 뜯어 먹고. 아 진짜요? 어 독특하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 좀 작은 친구로 있잖아요. 네. 그 친구 두 마리랑 그 혹시 요거 뒤에 막 이런 거 뭐죠? 라이브락. 네 라이브락 같은 것도 판매하시죠? 그래요. 네 그거 해서 제가 한번 가져가려고. 네. 그다음에 그래요. 물도 필요합니다. 신비한 네. 물. 사실 새우는 신비한 물을 샀는데 안 키울 수 없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 네 그거 신비한 물도 한 10리터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산다 드디어 산다. 아, 네, 여러분들 여기 브라인 시림프가 아직도 많아요. 오, 이 큰 것도 있어. 나 이때 낮게는 없었는데 이런 거. 어쨌든 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와 크다 크다 크다. 야 이래야 키울 맛이 나지. 아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알도 받고 많이 키웠었는데. 야, 자 여러분들, 야 브라인 시림프가 아직도 많네요. 이거 직접 계속 번식하고 사육하고 계신데, 야 이래야 눈도 마주치고 키울 맛이 나죠. 와 아직도 알배고 있어. 오, 자 이 친구들도 데려가서 제가 지금 요정새우 민물에서 사는 요정새우 키우잖아요. 나중에 성체가 되면 비슷한 사이즈까지 키워서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작은 시몬키 애들로 한번 더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 야야야, 여기 보이세요? 야, 엄청 많아. 이 친구들이 새끼잖아요. 요정새우도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 작은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키워야겠다. 그래서 브라인 시림프 요정새우 차이점 키워서 보여드리는 거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거요? 오. 아, 그 신비한 물 저기 담겨 있는 저거요? 아, 거기 수초가 이렇게 자랐었어요? 그리고 와. 여기는 바다네 그냥. 여기는 이거 이어왕. 아, 아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거요? 장난이다. 아, 수초도 이렇게 다 재는구나. 저기 저 뒤에 있는 어항은 이거. 여거요? 아. 야, 할아버님이 지금 이게 살아있는 이제 라이브 락도 막 있고 말미잘도 있고 했는데 수초가 원래 이렇게 수초가 많이 자라 있었는데 지금은 좀 조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조명이 약해지면서 죽은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랬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아. 그쵸. 근데 진짜 많이 알더라고요. 여기. 네, 여기를 많이 알아서. 근데 저도 소개받고 왔는데, 뭐, 왔는데 확실히 다른 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35년인데? 35년이야? 이 자리에서 막.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자, 여기가 여러분들 35년, 거의 35년 전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할아버지랑 샷. 네네. 여기보다도 아 네. 야 이게 저도 생물을 많이 기르지만 뭔가 입양에 가면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미럼을 사가든지 귀뚜라미 사가더라도 기분 좋을 겁니다. 아. 근데 전에 왔을 때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겸사겸사 수조가 비니까 한번 키워봅시다. 오, 여기 큰 애들이 있다. 예. 오, 야. 오. 야, 내 손대. 야. 아, 야, 알았어. 미안해. 어, 큰 애들 있어요. 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점포가 10개였었거든? 아, 진짜요? 여기 용두전에 2개, 여기 하나, 또 비싸고 그렇다면 4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공사면 들어간 거거든? 뭐예요?
뭐예요? 여기서 전시장에서 전시장에서. 어. 어? 할아버지. 아오. 오, 할아버지 조금 더 젊었을 때네요. 와. 10여 년 가까이 여기 큰 거북이 한옥에 이만하면 아구가 옆에 가만히 거북이 있나요? 저 이거 하나 이따 하나 가져가도 되죠? 이거 갖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여기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오셔도 제가 하나 빼고 챙겨드리겠습니다. 할아버님이 더 주셨어요. 이런 거는 돈 주고 못 사요, 여러분들. 와서 받아가야지, 이런 건. 그쵸? 온다. 오, 좋아. 물어. 닥터피지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가볼겠습니다. 잘 길를게요. 네. 와. 사실 촬영하다 말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